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2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9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에 2조 5,050억 원을 순투자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오다 5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6,37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선 1,32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 잔액은 한 달 전보다 28조 7천억 원 줄어든 769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1%를 차지했습니다.